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요셉 이야기. 요셉은 여호와께서 더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소개되었는데 37장에서 갑자기 야곱의 계보를 다시 시작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는 창세기 37장에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을 통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두었지만 야곱의 가정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으로 야곱은 매우 피곤해졌고 경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두 어미의 불화로 인해서 비뚤어진 인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장남인 르우벤은 라헬의 몸종이며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관하는 근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지만 며느리 다말에게서 손자가 아닌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인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기초인 야곱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기초돌이 완벽해야 하는데 부실하고 깨진 기초돌을 놓게 되면 그 건물이 과연 무사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도 요셉의 출생을 기다렸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려서 결혼하고 싶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야곱은 첫사랑을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외삼촌 라반의 계략으로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은 첫사랑인 라헬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주기를 바랬건만 원치 않는 레아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르벤, 레위, 시몬, 유다. 그 다음에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레아의 질투로 레아는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 야곱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라헬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멈췄던 태의 문이 다시 열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 출산의 정점을 찍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몸에서 여섯 명의 아들과 첩 실바의 몸에서 두 명의 아들 합 여덟 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므로 야곱 가문의 파워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라헬은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여 애를 태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에 라헬은 하나님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하며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또 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첫사랑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비로소 아버지 이삭의 땅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 난산을 했는데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아이가 베냐민이 됩니다. 야곱의 첫사랑 라헬은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베냐민을 낳아주고 베들레헴 근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야곱의 여자들의 출산 경쟁은 끝나게 됩니다. 실상 요셉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열두 지파에 속하고 대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의 직무로 열두 지파에서 빠지게 되어 그 숫자를 맞추게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열두 아들 중에 하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네 명의 여자들의 출산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열두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연도 많고 풍파도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비열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빼앗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언약인 장자권은 바로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더해졌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장자가 다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족장, 이삭의 족장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어야 하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어야 하고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야곱은 끊임없이 육체의 사람이었고 야망과 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종로로 타며 험한 세월을 지나게 하셨지만 야곱은 험한 20년의 세월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20년을 연단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은 후에 곧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맨손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튼실한 새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이 야곱에게 역정을 내며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자 야곱은 그 이미지 메이킹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라반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말이 사실일까요? 어쩌면 야곱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 축복을 받아낸 것처럼 라반의 양새끼들을 빼앗을 때도 자신의 꾀로 했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었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꾀는 많은 사람일지언정 인품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라반을 꼼짝 못하게 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외동딸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가족의 이동에도 야곱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는 이삭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어 화치를 청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야곱은 20년 전에 에서에게 지은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예물을 준비하고 라헬과 요셉은 무리 중에 가장 후진에 두어서 만약에 사태가 벌어질 때 라헬과 요셉만을 구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온갖 꾀를 부렸지만 여전히 에서를 만나는 일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야복나루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호세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쫓고 호세아 12장 12절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호세아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했던 20년의 타향살이와 야복강에서의 기도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디나를 하말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하여 세겜 남자들을 학살했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과 자식들과 재산을 염려하여 도망나와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을 만한 믿음의 족장으로 성화된 것은 요셉의 환란이 시작된 후부터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첫사랑 라헬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온통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인 요셉만을 사랑하고 우회해주고 편애한 것도 역시 야곱의 야망과 욕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야곱의 편애는 결국 요셉의 환난과 깊은 연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에서에게 뺏은 장자권의 자격자로 삼기 위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시련 속에 가두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난의 세월과 디나의 아픔과 세겜 학살에 대해서도 결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잔꾀와 속임수를 회개하거나 고치지 않았지만 요셉의 환난을 통해 철저히 야곱은 그 인간적 얄팍한 재주와 술수가 무너지고 인간적인 야망과 성취욕은 다 내려앉고 오직 거룩한 믿음의 족장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 진정한 환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자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욕망과 거짓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비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요셉의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더하시려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 이상이었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상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환난과 아픔과 영광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 거룩한 족장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